좋아요. 이거 요즘 제가 많이 하잖아요. 정현이다! 언니! 언니! 그 언니가 나한테 댓글 달았지? 아, 뭐야, 언니. 뭐, 어디야? 언니 집이야. 아, 진짜. 언니 연습 안 해? 언니 진짜 웃긴다. 난 이렇게 쉬운 날에도 나와서 연습하는데, 진짜. 모든 걸 내려놓고 언니, 있어. 나도 집에서 완전 넷플릭스 보면서 그냥 하루를 보내. 아니, VM 오늘 미미도 했다던데? 미미 거 아, 못 봤어. 나도 못 봤어. 아니, 언니. 언니, 나 초대해줘, 집에. 알겠다. 너 초대해야지. 내가 빨리. 준비 다 해놨어. 저희, 우리 같이 한번 볼 거거든요, 언니? 그쵸? 맞아요. 이 언니가 저한테 요리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, 여러분,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정말 어이가 없거든요, 저는. 그래도 제가 한수 위인 것 같아요, 승리. 어이가 없네요. 언니. 아니, 언니. 뭐? 그래서 지금 뭐 하는데? 나 지금 스트레칭 하고 있었어. 와우. 자기 관리 최고인데? 아니, 몸이 그새 굳어가지고 스트레칭 하고 있는데, VF 한다 그래서 바로 들어왔지. 저예요. 아니, 언니 너무 웃겨. 아니, 진짜 언니한테 너무 고마운 게 진짜 여러분 많거든요. 근래에 언니가 제 마음을 꿰뚫어 보거든요.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. 제가 아주 그냥 시력 좋아졌어요.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력이 좋아지셨나요? 멤버들의 마음을 조금씩 잃고 있습니다. 무서운 언니예요. 리던데 이렇게 마음을 꿰뚫어 본다면 아주 진짜 곤란하거든요. 맞습니다. 우리 내일 또 만나니까 또 깨트러 아, 맞다. 우리 봐야 내일 만나지? 되겠어요. 우리 내일 우리 팬사인회 맞아요. 있잖아요. 팬사인회 있기 때문에 제가 깜빡 잊고 있었어요. 왜냐면요, 저희 오늘 하루만 사는 사람이거든요. 이렇게 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. 그쵸. 하루에 최선을 다해 살면 됩니다. 언니, 나 입술 스포 났어. 그러니까 왜그 거기에 놨대? 그니까 입술에 스포가 나면 피곤한 걸 어떻게 활동 끝나고 스포가 나냐고. 이제 잠까지 다 잤는데 역시 뇌가 육체를 지배한다니까. 아니, 너가 너무 활동 때 힘들었었는데 참고 있다가 스포가 맞아. 마지막 났나 봐. 내가 힘들어 하면 다들 힘들잖아. 왜냐면 이제 알지? 그 모두가 우리 이제 그룹들은 다 그룹 하시는 분도 다 이해할 거예요. 이게 한 명이 힘들어 하면은 그 모두가 이제 옮잖아요. 언니 알죠? 맞습니다. 그래서 늘 밝게 있으려고 많이 신경을 쓰긴 했거든요. 우리 이번 활동은 근데 진짜 최고였어. 아주 너무 성적도 즐겁게 했어. 좋았고 그리고 진짜 많은 분들이 던던댔어도 들어주시기도 하고 맞아. 너무 좋았어 진짜 나 언니.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그 우리 춤추는 거다 보거든? 너무 재밌어. 누가 우리 춤을 추는데? 학생들도 막 추고. 막, 우리, 막, 걸그룹 하시는 분들도 추고 이런 거 보거든? 그럼 뭔가 막, 재밌어, 되게. 헤이 카카오가 대답하네? 헤이 카카오. 던던댄스 들려줘. 헤이 카카오, 던던댄스 틀어줘. 헤이 카카오. 헤이 카카오, 던던댄스 틀려줘. 틀려줘. 들려줘. 나와? 던던댄스? 언니, 제거 VF 계속 봐주실 거죠? 언니, 근데 제가 오늘 좀 많이 피곤해 보여서 팬분들이 자꾸 저뭐 꼬질꼬질해 보인다고. 죄송해요. 꼬질꼬질해 보여. 근데 제가 언니 오늘 넷플릭스 영화 보다가 울었거든요? 피싱보스라고. 하이틴 로맨스 영화를 봤는데요. 제 마음이 완전. 나도 그거 봐야 되겠다. 아, 두근두근 거렸어요. 마음이 아주. 나도 오늘 밤에 영화 보고 자야지. 내가 말한 거 봐봐. 알겠어. 언니야. 이 아파트.
나 언니한테 울문 것 같거든. 지금 빨리 끊어야 될것 같아. 언니한테 무도 울문 것 같아서. 즐겁게 해주세요. 알았어요. 언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. 언니 언제 언니 험담을 할지 몰라요. 알았어요. 알았똥. 사랑해요. I love you. 그거 뭐라서 언니가 얘기하고 있었는데. 아주 나 진짜 버르장머리 없는 기지배가 된것 같아, 지금. 하지만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. 언니, 제 마음 보고 있죠?